기네스 펠트로 페리스 힐튼, 지미 펠런, 스테판 커리, 에미넴의 공통점 뭘까요? 바로 똑같은 원숭이 NFT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주인공은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계 1위 유인원 NFT, BAY입니다. 지금 제일 뜨거운 NFT들을 소개해드리는 2주의 NFT, 바로 출발할게요. 에미넴은 BAYC NFT에 무려 46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2월 1일 기준 최저 거래 가격은 100이더리움, 한화 약 3억 2천만 원에 달하죠. BAYC는 Bored Ape Yacht Club, 그러니까 지루한 원숭이 클럽의 약자인데요. 2021년 4월 30일에 가가멜을 포함한 익명의 개발자 4명이 시작한 NFT 프로젝트입니다. 가가멜은 작가 겸 편집자로 활동하면서 MFA를 준비하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가상화폐 트레이더로 전환했는데요. NFT계의 크립토펑크가 초기 릴리즈 이후 추가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불만에서 출발했습니다. 커뮤니티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크립토펑크는 5만 200명, BAYC는 13만 1000명으로 BAYC가 앞지르게 됐고요. NFT계의 비트코인이라 불리는 최초의 NFT 크립토펑크는 2017년에 등장한 데 비해 BAYC는 상대적으로 늦게 등장했는데요. 그럼에도 왜 BAYC가 수많은 NFT를 제치고 NFT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BAYC는 가상화폐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세상 만사에 지루해진 유인원들이 자신들만의 마을을 짓고 생활한다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어요. BAYC는 정확히 딱 만 개가 발행됐고요. 처음 NFT 민팅 가격은 0.08이더였습니다. 무려 1000배 이상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BAYC를 다들 왜 사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수익 측면입니다. BAYC를 갖고 있기만 해도 수많은 NFT 드랍을 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BAYC 멤버만 참석할 수 있는 선상 파티 등이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됐죠. BAYC 홀더들을 대상으로 홀더 한 명당 BAKC라는 강아지 NFT도 드랍됐고요. BAYC가 사는 곳 지하에 사는 하층민 유인원이라는 스토리를 가진 MAYC도 한 개씩 배정이 됐어요. 무료로 드랍된 이 두 개의 NFT 가격도 어마어마한데요. BAKC의 최저 거래가는 8이더, 약 2,400만 원, MAYC의 최저 거래가는 19이더, 약 6천만 원으로 BAYC를 한 개 갖고 있기만 해도 최소 8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BAYC가 워낙 탄탄한 커뮤니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신생 NFT 프로젝트들이 협업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BAYC 보유자들은 많은 프로젝트의 우선 민팅 권한을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확장되는 생태계입니다. BAYC는 다른 NFT와 좀 다른데요. BAYC를 보유하고 있으면 IP를 상업적으로도 이용 가능한 최초의 NFT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BAYC 이미지가 들어간 맥주, 와인, 굿즈 등을 만들기도 하고요.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가수 그룹을 만들기도 합니다. 음악 전문 잡지사 롤링스톤이 만든 BAYC 온라인 잡지 커버, 오프라인 잡지도 출시가 됐죠. BAYC는 아디다스와도 협업을 진행했는데요. BAYC 아디다스 전용 NFT도 출시했습니다. BAYC를 활용한 메타버스 NFT를 통해서 270억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애니모카라는 곳과 BAYC IP를 활용한 게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BAYC와 큰 기업들만의 협업만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NFT를 보유한 개인들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직접 BAYC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보드 디자인에 적용하기도 하죠. 가장 눈에 띄는 참여자는 1798번 BAYC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인데요. 스스로 나의 BAYC에 젠킨스라는 이름을 붙이겠어 라면서 BAYC라는 세계관을 확장시키기 위한 라이터스 룸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참여형 소설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전용 NFT를 출시했는데요. 이 NFT를 갖고 있으면 소설의 방향에 투표를 할 권리를 갖게 되고요. 이를 통해 젠킨스를 보유한 유저는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고 할리우드 유명 에이전시인 CAA와 계약도 성사시켰습니다. 시작된 지 1년도 안 된 프로젝트인데도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니 앞으로 행보에 더 많이 기대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은 프라이빗 커뮤니티 참여 권한이에요. BAYC로 모금된 자금의 활용처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BAYC 유저만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BAYC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주로 디스코드에서 소통을 하는데요. 서로 구매한 BAYC NFT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커뮤니티의 공동체 의식은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BAYC NFT 사이에서도 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레어리티 때문입니다. BAYC 각 NFT마다 모두 다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눈, 코, 입, 귀걸이 등 7가지 요소가 있고 이 요소들 중 희귀한 요소로 많이 구성이 될수록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NFT를 통해 IP의 개방성과 확장성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BAYC. 만 명의 유인원이 만드는 BAYC의 세계관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탈중앙화된 디즈니를 꿈꾸는 BAYC.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됩니다.